어머나. 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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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이거 먹어야지. 자자자자자. 더 줘?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남편이 아주 뭐 트는 걸 너무 좋아했고 가죽 잠바를 다 벗어서 피난민 유기사변 때 죽어 온 사람이야. 내가 꼭 그러더라고요 둘이. 아유 나는 이게 제일 좋은데 여기 우리 영감님이 찍어준 거예요. 지금 저를 약간 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할머니시네요. 돈이라든지 그것도 굉장히 부족한 형국인데 밥을 혼자 먹는 게 맛도 없고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별하시기 전에 갈치조림을 자주 드셨다고 해요. 음식의 절반은 이제 추억이라고 하는데 제 음식을 드시고서 좋았던 그 시절이라든지 기억 같은 걸 떠올릴 수 있다면 되게 좋겠는데 저도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해볼게요. 네네. 그 갈치는 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이 갈치는 할머니가 또 고양이를 키우신다고 하셔가지고 고양이용이에요. 어떻게 챙겨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밥은 복지관에서 그렇게 가서 먹는 게 그렇게 싫었더라고요 처음에. 할머니 모십니다. 네. 저는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요리하는 사람인데 할머니한테 맛있는 음식 전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아유 세상에 나는 그러면 당신 애들한테 뭘 대접해야 돼. 아유 그냥 맛있게 드셔시오. 네. 어머나 세상에 갈치조림을 또 무 좀 들어갔어요? 무도 바닥에 들어갔고. 들어갔으면 무적 이런 것 뿐이야.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누구 감사드립니다. 더 졸여졌으면 더 모셨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냥 막 녹는다는 거야. 녹아요? 뭐 드셔보세요. 음식이 뭐 입에 맞으시려나 어쩔지 모르겠는데 입에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황홀하네. 어서 드십시오. 아주 말 잡소? TV를 보시다가 어떻게 기부를 하시게 됐다고? 그러니까 타이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국경 없는 의사회인가? 의사 이제 17살 때 엎드려서 무릎이 깨지고 우리 친구들 오면 이 옷이 다 찢어지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하얀 사람인데 하얀 금자 가방에서 뭘 꺼냈더니 그냥 뭐 약을 발라줘요. 근데 의사들만 오셨대요. 기부 계속 이렇게 하시면 살림살이 빠듯하시진 않으세요? 살림살이가 뭐 우리 아가들만 잘 먹으면 돼. 아이고야. 확실한 건 달래는 맛있게 먹네요. 기부를 계속
행복하시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으신 거예요? 옛날에 반드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주는 거야. 베푸는 거야. 그래서 아주 아낌없어. 기부를 전하고 하시는 네, 네, 나눠 먹는 사람들을 네. 기부자이저라고 하는 네, 요거 하나 달아드리고 이쪽에다가 생각하게 됐어요. 국경하는 의사의 끈인데 요거 손에 하나 걸어드릴게요. 세상에 이렇게 음식을 해다가 오늘 내가 꿈을 얼마나 잘 꿨어. 달래까지 그냥 아주 미쳐서 먹잖아. 아주 너무 좋으니까 발랑 자빠져서 그냥 우린 늙어가지고 이제 다 죽을 텐데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은 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하자.